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내세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축산업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육류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다면은 더 많은 항생제를 먹은, 소와, 돼지를 우리가 먹게 되죠. 그러면 인간이 진짜 항생제 범벅이 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질병도 더욱더 위협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 열병 해가지고 돼지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장식 축산업 때문에 옵니다. 공장처럼 해놓고 거기다가 소를 그저 움직이지 못하게 다 세워놓고 자꾸 먹여요. 그래서 소에게 살을 찌워가지고 그걸 빨리 잡아야 되니까. 육류산업의 싸움은 과연 축산업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배양육으로 간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인류가 인류의 기후변화를 막고 팬데믹을 예방하고 동물학대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공장식 축산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도살이 됩니다.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환경오염 등 다양하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동물 보호 운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많은 양의 고기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배양육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게 돼지를 그죠 세워놓고 365일이 아니죠. 이게 그래도 그죠 몇 년 동안 1, 2년은 크잖아요. 요렇게 그죠 세워가지고 살을 찌워가지고 빨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맨날 꽂아두고요. 정말 그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식 농업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동물 권리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기후변화 운동이라든가 공중보건 운동 등등이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우선은 인식을 해야 돼요. 공중식 축산이 인간에게도 좋지 않다. 인류에게도 크게 그죠. 그 독이 오른 항생제 덩어리인 그놈의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독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하루 종일 싸워요. 우리나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공장식 제일 엄청나게 많은 닭을 한 군데 막 몰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돼지를 한 곳에 몰아놓고 축사에다 몰아놓고 키우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호주 같은 데는 그 넓은 들판에, 호주는 사람이 그저 살지 않는 곳이 90%, 80%, 거기에 또 방목합니다. 풀어놓고 키워요, 소돼지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채식과 비건 식단을 많이 먹어야 되겠고, 동물보호단체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고, 정치인들에게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내서 공장식 축산을 없애라라고 우리가 데모도 해야 되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장식 농업은 이제 어떻게 끝나나 보여드릴게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팬데믹이 온다. 앞으로 또 그죠? 코로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중요한 도덕적인 잔혹 행위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 대해서 2024년에 수십억 마리 동물이 식용으로 사육되어서 끔찍하게 죽어 나갔는데, 일단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진통제 없이 그냥 계속 진통제 없이 그냥 꽂아요. 그죠? 계속 항생제를 꽂아요. 그리고 만성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심지어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니면 일어서서 앉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서 살만 찌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도살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매년 인간은 800억 마리의 육지 동물을 죽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80억인데, 그죠? 800억 마리의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인구의 10배나 해당되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동물에 대한 비용이 충분히 나쁘지 않다면 산업용 동물 농업은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에서 20%를 배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축산업에서 전 세계 배출, 그죠? 그 탄소 배출의 20%를, 또 지구 거주에 가능한 땅의 3분의 1 이상을, 그죠? 전부 우리 축산농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인간이 살라고 준 땅인데 전부 동물이 살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동물 보호 운동이 이를 건설하게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동물 권리 운동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다. 또 채식주의가 많이, 그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사회 계획가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19세기의 영광 시절이 있었죠. 채식주의자가. 그게 이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가 요즘에 다시 비건주의, 채식주의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동물 권리 운동을, 그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앉을 자리도 없이 돼지가 꽉차 있습니다. 축사에 이렇게 키우고 있고, 소를 꽉 묶어 가지고 소가 앉지도 못하게, 그죠? 세워 가지고 예, 소도 젖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닭이 다가면 보세요. 닭도 앉지도 못하게, 그죠? 꽉, 농장식, 공장식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많은 닭들이 여기에서, 그죠? 키워지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요게 돼지. 돼지가 앉지 못하도록, 돼지가 눕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워놓고 키우고 있어요. 결국은 공장식 농업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제 없이 만성적인 고통을 받게 하고, 뭐 굉장히 끔찍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이 배양육이라는 게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배양육을 여러 곳에서, 그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빨리 이 끔찍한 동물 학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배양육이 나와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없어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끔찍한 학대 이런 것을 이제 없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앞으로는 동물 권리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양육이 나와서 축산업은 소멸합니다. 토니 세바가 2035년 되면 축산업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뽕뽕 눌러주세요.